오늘 그 좋은 강연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임형규 부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어떤 전략적 의미는 한국 경제 현재 이미 주축이고 지속, 이게 지금 반도체가 지금 들어와가지고 뭔가 기존의 그 강자들을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도체 업체 수는 거의 정해져 있고 각 분야별 강자는 다 정해져 있고 시장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하면 더 폭발적 성장하니까 요새 반도체 기업의 주가들이 하늘을 그 모르게 올라가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반도체 미국 주식 가지신 분들 다 이게 다 부자 되셨을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들어올 수도 없고 중국이 이제 추계인데 중국이 추계를 막아버리고 그 기존 플레이어들이 계속 이제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메모리에 세계 1위권, 세계 1위고 2위권의 파운드리 시스템 온칩 이미지 센서 정도는 세계 2등입니다. 2등인데 1등하고 아직도 1등하고 2등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소위 말해서 그 상위 그러니까 탑권에서 경쟁할 수 있는 상위다. 상당히 많은 분야를 우리도 잘하고 있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는 이 정도까지 나라가 없어요. 대만은 파운드리만 갖고 있고 일본은 이미지 센서만 갖고 있고 우리가 그 미국 다음으로는 가장 많은 반도체 영역에서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특히 주로 삼성전자가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어떤 글로벌 필수 산업에서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갖고 있으면은 한국의 메모리 대만의 파운드리 해당되는데 이거는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고 그 안보까지 연결되는 어떤 존재감의 상징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이미 뭐 대선 후보 중에서도 이걸 강조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게 한국의 컨센서스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반도체 산업을 이 자세히 보면은 유럽 일본이 이제 1900년에 한 20, 30년 2차 산업 혁명 때 이게 뭐 화학 제약 이런 게 막 나올 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 차지했죠. 우리나라는 뭐 전혀 끼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지금도 그때 빌드업한 그 산업의 어떤 역량이 계속 발전하면서 조금은 뺏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선신흥공업으로 할 때 나타난 산업이 이거죠. 그래서 이걸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계속 더 깊게 발전시키면은 더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첨단 제조업에 관련되는 특히 이제 나노 관련되는 그 산업 인력이나 경쟁력은 우리나라한테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우리나라 존재감을 만들어줄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키워야 됩니다. 뭐 요즘 뭐 그게 미국 스플라이 체인이 중국과 중국 외 세계 그 중국 외 세계에서는 물론 뭐 경쟁국이 있지만은 대만 일본이나 나노 산업이 우리가 절대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쪽을 잘하면은 우리나라의 위치를 올려주는 그런 산업으로 더 발전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